안녕하세요. 저의 작업실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우상 오빠 작업실이고요.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앨범의 소개 영상이죠. 저번에는 트랙 리스트 소개 영상이라고 찍었는데 그냥 썰을 푸는 영상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앨범 소개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썰이 될 수도 있고 비하인드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1년 5-6개월 만일 거예요. 마리 앨범 이후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 싱글 앨범이죠. 길티 플레저라는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딩드링! 길티 플레저란 죄책감이 들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얻고 뭔가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길티 플레저는 계획에 없던 것인데 모든 게 틀어지면서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원래는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고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 했을 때 평화였거든요. 근데 그 평화라는 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평화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평화에 대한 뭔가 앨범을 내면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했어요. 우상 오빠랑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맘먹으면 쓸 수는 있어요. 그쵸 오빠? 발로도 쓸 수 있죠? 근데 농담 하여튼 되게 그냥 쓰면 쓸 수는 있는데 뭔가 내 것이 아닌 느낌? 마음에 탁 온전히 딱 와닿지 않는 뭔가 그냥 짜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곡도 잘 안 풀리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방향을 틀었죠. 길티 플레저가 나왔죠. 앨범을 길티 플레저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게 우상 오빠도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저도 그렇고 둘 다 진짜 뭐에 뭔가 홀린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쵸? 역대급이었죠 오빠. 진짜 역대급으로 와 진짜 2021년 아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되게 생각도 길고 깊고 너무나도 진짜 막 루즈한 그런 한 해였었다 보니까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작업이 잘 안 풀려서 방황을 되게 또 오래 했어요. 뭐랄까 그 잣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당시엔 그랬어요. 해외에서도 한번 곡을 우리 한번 봐보자 했는데 제가 이제 딱 듣다가 그냥 완전 확 꽂힌 노래가 있었는데 근데 뭔가 뭐랄까 좀 그 노래가 되게 마약 같더라고요. 좀 처음에는 그 노래가 조금 살짝 뭔가 뽕필도 느껴지면서 촌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몰래 들었었어요 그 노래를. 그 길티 플레저라는 영감을 거기서 또 살짝씩 얻기도 했고 되게 이렇게 막 몰래 들으면서 막 좋아하는 그런 걸 느꼈죠. 그러다가 그 노래를 딱 듣자마자 되게 주제나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확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한테도 얘기했을 때 오빠도 너무 좋다 그러고 이 곡을 내년 정규 때 서브타이틀이나 이렇게 좀 써도 좋겠다 했는데 이 곡을 뛰어넘는 곡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쓰게 됐는데 제목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원래는 Excuse my bitch였는데 이게 문법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의도는 나의 이런 비치스러움을 이해해줘 찡긋 뭐 이런 주제인데 문법이 안 맞다네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제목을 거쳐갔어요. 아무래도 영어를 제가 막 완벽하게 구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Excuse for a bitch 근데 이건 또 너무 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Excuse my bitch가 또 된대요. 그래서 되나? 그래서 했는데 또 안 된대요. 어떻게 보면 전 제목 때문에 조금 저의 뭔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Excuse me로 가자 했는데 Excuse me로 이렇게 땅땅땅 해놓고서는 이렇게 제가 막 계속 이렇게 똥 싸놓고 안 닦은 것처럼 막 너무 막 이렇게 계속 찝찝한 거예요. 뭔가 뭔가 아쉽지 왜 이렇게 아쉽지 했는데 그 암호 빛, 한글 빛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었나? 암호를 영어로 가고 빛을 이제 조금 중의적인 의미 맞나요? 중의적인 의미?
중의적인 의미로 한글로 가는 건 어떠냐라는 뭔가 또 의견을 주셔서 근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또 그것만한 뭔가에 또 뛰어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암호빗으로 타이틀이 또 이렇게 됐는데 아 근데 잠깐만 암호빗부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 곡은 포모라는 곡입니다. 이거는 우성 오빠가 알을 깨고 나온 곡인데요. 오빠가 진짜 한동안 엄청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 곡을 쓰면서 되게 많은 거를 좀 극복해냈다고 전 들었어요. 맞죠? 네, 지금 촬영 중이어서 정신이 없는데 오빠가 하여튼 이거는 우성 오빠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한창 이제 타이틀 암호빗 때문에 막 이렇게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막 스케줄을 하다가 음악에 권태를 느끼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스케줄을 끝내고 보통 차 이렇게 탈 때 무조건 음악을 크게 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막 지겨울 정도로 막 그런 경지에 갔을 때쯤 오빠가 이제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포모를 되게 들으면서 너무 힐링되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빠가 그 곡을 딱 보내줘서 내가 그 차에서 이제 마지막에 딱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딱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 안에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차 의자랑 되게 한 몸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이렇게 그냥 확 이렇게 됐어요. 이제 뽀모라는 뜻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행복들을 나는 누리고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뭔가의 불안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진짜 딱 그 순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스케줄 딱 끝나고 주차장에서 내리려고 할 때 그 노래 딱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은 아 이래서 내가 아 그치 내가 이래서 음악을 하는 거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녹음할 때가 너무 힘들긴 했어요. 저도 아직 막 알에서 못 깨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허둥지둥 할 때여가지고 막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아쉬워하고 막 이랬었는데 또 오빠가 있기에 좋더라고요. 이제 암호빗입니다. 앞전에 이제 설명한 것들은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를 이렇게 계속 보고 이렇게 쫓다 보면 시야가 다 이렇게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가 왜 이걸 왜 하고 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누구지? 나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의문이 엄청 든단 말이죠. 근데 요새 좀 제가 되게 아 진짜 이러다간 진짜 미칠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한 해였는데 만족 자체가 그냥 안 됐던 것 같아요. 막 뭘 해도 예전엔 사소한 거에도 행복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만족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어지고 뭔가의 행복함을 잊게 되고 이러면서 올 한 해를 되게 방황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평소에 막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항상 제가 어딜 가든 어디에 서든 그곳들은 항상 그 열기와 엄청난 내 분에 넘치는 아드레날린을 막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항상 어딜 가나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거에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제 상황은 항상 자극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막 잣대들이 막 진짜 거품이 엄청 꼈죠. 제 잣대가 너무 하늘 높은지도 모르고 계속 그 잣대가 섰고 오빠랑 막 이렇게 일할 때도 아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었는데 라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 내가 진짜 비치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곳에서 버티지를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올해 말에. 그래서 이걸 곡에 담으면 되겠다가 됐고 뭔가 이 곡에서는 조금 뭐 아 나의 이런 뭔가의 상스러움을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귀엽게 풀려고 한 것 같아요. 이 곡에서는 너무 딥해지기도 싫고 이래서 오히려 그냥 좀 유쾌하게 막 풀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저의 이제 눈물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해탈의 경지랄까? 제 일을 하시는 선배님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셨겠지? 그렇다면 나 또한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겠지?
좀 더 나중에는 더 이런 일에 있어서 더 노련해지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겠지, 흔들리지 않고. 지금이 조금 저의 그런 방황기인 것 같아요. 사실 막 전에 너 마리아 되게 잘 됐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더 막 가지방석 같았어요. 뭔가 모든 것들이 좋은 거는 계속 보여주고 싶고 팬분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정작 내가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하니. 사실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너무 좋은데 하는데 저는 아니야 아니야 난 더 좋은 거를 가져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니까 어떻게 만족이 되겠어요, 그런 마인드인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고, 저는 이번 앨범을 계기로 하나 정말 제대로 보고 느끼고 배운 게 있다면 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저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 내 주변을 지켜주는 사람들. 이게 예전부터도 알고는 있었는데 아 그거는 되게 얕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 하나만은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내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 그분들이 없었으면 일단은 이 앨범도 없었고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미쳐가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심을 잡아준 게 제 주위에 계신, 제 주변에 계신 사람들 덕분에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성 오빠도 그렇고 뭐 보나 언니도 그렇고 혜원 언니도 그렇고 수빈 언니. 아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다 말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 이 앨범을 통해서 마리아 때는 또 마리아 때로 이렇게 또 갇힌 걸 배우긴 했지만 이번 앨범은 제가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인해서 굉장히 소중한 요소를 확 배웠던 것 같아서 참 진짜 이게 헛된 게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뭐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길들에 있어서 헛된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소중하고. 근데 저 곡 설명 잘했나요? 이 곡이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그냥 위로해주는 듯한? 난 뭐 항상 위로한데 내가 너무 성격이 그지 같아서 미안해, 나 좀 이해해줘, 사랑해줘, 그냥 이런 마음인데 그냥 괜히 이렇게 좀 이렇게 센 척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 자 이제 세 번째 곡은 Bless You라는 곡인데 이 곡이 원래는 조금 평화 주제로 그 앨범에 넣고 싶었던 곡인데 이제 아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넣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우상 오빠가 이것도 이렇게 넣는 게 어떠냐 근데 아 근데 길티 플레저랑 주제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써 인해서 미련하게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랬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 해주는 그런 곡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길티 플레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해주는데 맞더라고요. 막 미워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것이 길티 플레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냥 뭔가의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제 Bless You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렇게 앨범에 넣기로 결정이 났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Bless You라는 곡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이제 대표님이랑도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막 평화 앨범 한창 막 집착하고 있을 때 뭔가 용서하고 그냥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마음이 막 정화가 되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대표님도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나의 뭔가의 마음 평화나 이런 거는 용서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근데 저도 또 딱 그 시기 때 마침 그런 생각에 굉장히 막 꽂혀있는 상태였어서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큰 공감이 되고 저도 막 위로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말이었었거든요. 근데 Bless You가 담고 있는 마음은 딱 그거예요.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막 집착하고 미련 갖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뭐 남자이건 여자이건 뭐 모든 걸 통틀어서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막 계속 맨날 앓고 막 그냥 막 마음에 그런 아픈 새끼 손가락처럼 그런 사람을
이제야 비로소 용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미운 사람이면 막 그냥 아팠으면 좋겠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생각들이야말로 자신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들인데 사람마다 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 비로소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아, 네가 뭐 나한테 뭐 그랬었고 저랬고 했지만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축복할게. 이런 곡이에요. 그래서 노래 자체도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잔잔하게 나오다가 후렴구로 가게 되면 그 느낌이 딱 느껴져요. 시원섭섭한 느낌.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 그런 감정들이 곡에 잘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도 그 곡 작업을 하는 게 일정이 너무나도 타이트한 상황이었는데도 또 오빠가 또 멋지게 샥샥샥 해주시고 사실은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블레스유도 아 뭔가 너무 미완성 상태 아닌가 막 했었는데 또 오빠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블레스유라는 소중한 또 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무리 그 사람이 밉고 해도 용서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스유가 주는 메시지는 저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곡을 드디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할 말 없나? 마무리. 마지막으로 한마디만요.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또 VM 범진 감독님이랑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되게 제가 담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과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근데 뭔가 범진 감독님이랑 마리아 때 하면서 많은 것들이 또 되게 마음이 잘 통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범진 감독님이 잘 또 담아주셔가지고 아직 뮤비도 안 나왔어요. 근데 또 빨리 보고 싶어요. 하여튼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상 오빠 너무나도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Bless you.